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 주행거리는 5만 7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에는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4.44로 네, 55%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뒤쪽 5.23으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해주셨고요.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이 차량 고스트 도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7,800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사이드미러 쪽 후측방 감지 센서 있고요. 이쪽에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행 모드,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판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판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앞쪽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